90발이 전능한 신의 신에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리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하루 또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을 유리와 동기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을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감사합니다. 이안 TV 온라인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현장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한 다섯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새벽 시간에 접속해 주신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장소 비아 베네토에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회장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계단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저를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뮤지컬, 아름다운 오페라도 공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였는지 이 공간이 어떻게 보였는지 참 궁금하고 저도 나중에 모니터를 하면서 어떻게 연출을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된 우리 후배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 제자들 예, 전부 다 저와 다 관련이 있는 예, 그래서 이안 앤 프렌즈라고 이제 말을 붙였는데요. 먼저 대성당들의 시대
노틀담드 파리에 나오는 그랭구아르의 노래를 제가 불렀습니다. 뮤지컬에서 노래는 말처럼 대사처럼 들려야 되거든요. 그냥 성악에서는 대성당에 이렇게 딱 그 울림으로 마이크 없던 시대에 나왔던 벨칸토 발성법으로 불러야 되지만 이제는 마이크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냥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음에서는 굉장히 그 성악적인 소리가 또 요구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기에다 연기도 해야죠. 또 발레도 해야죠. 할 게 굉장히 많은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동국대학교 이제 그 연극학부에 입학하고자 저한테 찾아왔던 학생이 있었어요. 박상준의 학생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미 군대도 갔다 왔죠. 거기다 졸업도 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뮤지컬 배우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준 우리 제자가 The Origin of Love, 헤드윅, 여러분 헤드윅이라는 뮤지컬 아시나요? 예,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요즘의 모든 상황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상준 우리 뮤지컬 배우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세 종류 사람 중 드니부터 하나 된 두 소년, 그래서 햇님의 아이 같은 듯 다른 모습 중 돌돌 말려 하나 된 두 소녀, 그들은 땅님의 아이 마지막 달님의 아이들, 소년과 소녀 하나 된 그들은 햇님 달님 이제 불안해지신 뒤 아이들의 저항이 두려워 말하길 너희들을 망치로 쳐죽이리라 거인족처럼 그때 제우스는 됐어 내게 맡겨 저들의 번개 가위로 자르리라 저항하다 다리 잘린 고래들처럼 그리곤 벼락 꽉 잡고 크게 웃어대며 말하길 너희 모두 반쪽으로 갈려 못만 날이 영원토록 검은 먹구름 몰려들어 거대한 불꽃 되고 가운데를 잘라내버렸지 했니
쏟아지는 폭우 거침없는 파도에 흩어져버린 우리 끝없는 절망 속 마지막에 전한 소원 한 조파리 와눈만을 제발 남겨주시기 한 장면을 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박상준 배우가 만약에 긴 노랑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여장을 하고 있다면 더 이 노래가 어울렸겠죠. 예, 이 넘버는 아주 오랜 옛날 구름은 불을 뿜고 하늘 넘어 높이 솟은 산 오랜 옛날 두 쌍의 팔과 두 쌍의 다리를 가진 사람 하나로 된 머리 안에 두 개 얼굴을 가진 사람 한 번에 세상 보고 한 번에 읽고 말하고 한없이 큰 이 세상 굴러다니며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 사랑 그 이전 The Origin of Love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마치 신화 같은 세계관이 그려지는 이 노랫말은 작사 작곡가인 스테판 트레스크가 플라톤의 향연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향연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그리스의 문화인 일곱 명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대화한 것을 담고 있죠. 향연 중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이 The Origin of Love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희극 시인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파네스는 연회의 사람들, 개구리, 구름 등의 작품을 썼죠. 향연에서 언급된 그의 이야기는 태초에 지구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두 개의 얼굴과 네 개의 손발을 가진 제3의 성의 인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성소수자라 그러죠. 예, 그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 특히 현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돼. 예, 어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박상준 씨가 이렇게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 리허설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 빼고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못하고 예, 다들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예,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히트트롯 조성지 선생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성지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아리스 팬들을 위해서 또 그 사진 전시회 가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하고 밥도 못 먹고 여기까지 이제 뛰어온 겁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특히 조성지 팬 여러분들은 예, 더욱더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끝나고 우리 또 여러분들이 어떤 톡을 올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조성지 배우가 부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바로예요, 바로. 네, 노래를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 바로 갈게요. 예.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 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조성지 선생님은 스트라이드 역할로 꽤 오랫동안 예 그리고 지킬앤 하이드를 몇 회나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곡을 우리 조성지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Bring Him Home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이 곡은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작품인데 바로 그 장발장이 마리오스가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마리오스가 죽은 줄 알고 막 엄청 많이 다쳤거든요. 총에 맞아가지고 예, 그런 줄 알고 제가 부르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예, 우리 구환 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환 씨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했고요. 예, 커피는
예, 죄송하지만 커피는 음악 안 할 때 해주세요. 예. 'Bring Him Home'을 구한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 구한 씨가 원래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의 안드레아 보첼리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 일취월장하고 있는 그런 프로 가수입니다. 예. 그 구한 씨의 목소리로 'Bring Him Home' 레미제라블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구한입니다. 네, 오늘 이 음악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공간도 너무 좋은데, 네, 이 뮤지컬의, 네, 뮤지컬 메들리의 이 향연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 창을 처음 봤어요. 제가 진행만 하다가 그렇게 보니까 6시 17분 정도에 10분 전이네요. 장미꽃 향기님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노래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17분에 바로 이호선님이 이젠 잘 들립니다. 아마 안 들렸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안 들렸는지 제가 지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아 걱정입니다. 세빈나래님, 대리사님 그러세요? 제 폰이 문제인가요? 오히려 세빈나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젤라 혜진님 감사합니다. 호아님
에버님, 예, 박경희님,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예, 6:17. 예, 이호선님, 어 이호선님은 18분에 뭘 들으셨나봐요. 교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뭔가 들으셨어요? 예, 진이벨님, 와 조성지 쌤, 아 요게 18분이니까 그러면 18분 지금 이 순간부터 들렸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모르시죠? 잘 현장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죠? 아. 뭐 한 건가 싶네요. 지금. 예, 서유미님, 장미꽃 향기님 안 들려요. 예, 세빈나리님, 권성희님, 예, 성지쌤 배고파서 워쩌유 데레사 맥닐리어스님, 박정자님, 예, 용원 암청님, 예, 캐나다에서 성지쌤 화이팅 하셨어요. 이레이님, 예, 덤스업 감사합니다. 호한님, 현수베이커님, 황수경님, 지금도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안 들리는 분 계시나요? 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슐리 정아님, 네 박정자님 다음엔 함께 오세요. 박정자님 바쁘신 성지쌤 오고, 와우. 진이별님 라만차가 생각이 납니다. 아 진이별님 그 매너블 라만차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데 예, 그 신부 역할 할 때 직접 가서 보신 거죠? 예, 직접 보신. 예. 아 진이별님 이거나 이거는 제가 또 헷갈려요 제가. 예. 맞아요. 현장 가서 보셨다고 제가 이게 들었어요. 이호선님, 정아님, 저도 고향 전시회 다녀왔어요. 박정자님, 세빈나래님, 서가을님, 써니님, 지금 잘 들립니다. 예, 도대체 언제부터 안 들린 거야. 박금수님, 이수님님, 장미꽃 향기님, 안젤라 헤이즈님, 데레사 맥닐리어스님, 성기쌤 하트 덤즈업. 예, 데레사 맥닐리어스님 지금 새벽 2시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애슐리 정아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 지금 이 순간 멋진 뮤지컬 특집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별밤드랑님, 조강미남, 조성지 쌤 너무 멋져요. 세빈나림, 정아님, 현수베이커님, 예, 쭉쭉 안젤라 헤이즈님, 선이님, 현수베이커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예, 서유빈님도 박수, 진이별님도 박수, 데레사 맥닐리어스님, 정아님, 세빈나림, 우와, 서유빈님, 쭉쭉 넘어갈게요. 그라나다님도 오셨군요. 예. 더 이로운님, 구환씨 화이팅. 우와 우리 구환씨 더 이로운 누구예요? 아는 분이세요? 팬? 예, 우리 구환씨 팬인가 보다. 에버그린님, 그라나다님, 서유님, 예, 용원암수청님, 호환님, 안젤라님 하고 예, 꽃을 들이셨네요. 예, 목소리 너무 좋아요. 더 이로운님, 구환님 더 멋있어지셨어요. 세빈나리님, 현수베이커님, 진이별님, 예, 안젤라 헤이즈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까르멘님, 아, 6시 땡 하면 보러 가려다가 지각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오셔도 돼요. 안젤라 혜진님, 가수 구한님, 장미꽃 향기님, 구한님 애절한 목소리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선 이님, 까르멘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한님, 구한님 교수님께서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박수 하셨어요. 까르멘님, 현수베이커님, 와우, 구한님, 예, 현수베이커님께서 박수 쳐주셨네요. 예, 애월바다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애월 갔었는데 혹시 애월에 계신 분은 아니신가요? 용원 암스톡님, 전 다 잘 들렸어요. 애슐리 정원이, 애월바다님, 세미나리 노래 잘 들렸습니다. 교수님 멘트만 작게 들렸어요. 아 괜찮아요. 예, 예, 제 멘트가 뭐라고. 안 들으셔도 돼요. 노래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데레사민 일렸습님, 애월바다님 감사합니다. 박정자님, 예, 안젤라 혜진님, 진이별님, 소리가 좀 작게 들렸는데 바로 잘 들렸어요. 예, 예, 용원암 수롱님, 데레사 맥닐리어스님, 장미꽃 향기님, 목 MOK님, 노이즈가 좀 심했어요. 예, 안젤라 헤이즈님, 예, 까르멘님, 박정자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현수베이커님, 평상시보다 음향이 조금 적게 들렸고요. 잡음이 조금 들렸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려서 듣고 있습니다. 예, 에로우님, 예, 잡음이 너무 심해서 귀가 아플 정도예요. 어떤 잡음이죠? 예, 그 어떤 잡음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쉭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커피를 내리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물소리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도움이 되니까요. 예, 에버그린님, 까르멘님 가서 보시는 분들 잘 보고 오세요 하셨네요. 예, 지금 월바다님, 애슐리 정아님, 그리고 세빈나님 슈퍼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슈퍼챗이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고리 땡땡땡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입금으로 우리 오늘 하겠습니다. 예,
까르멘님 B 소리. 아 B 소리가 났대요 감독님. B 소리가 났대. 고주파가 들리는 것처럼.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잡음없이 잘 들려. 혹시 계신 곳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항상 저희가 라이브는 좀 이렇게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가고 끊어가고 다음부터는 라이브를 하지 말고 그냥 녹화를 할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예, 미스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의 파이널리스트가 된 우리 김지수 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의 소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본인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요, 메타버스로 미스 유니버스 본선에서 이미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함께 같이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김지수 양을 금버스로 맞이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3살이 된 소녀 송아는 자신보다 어린 남동생 동호와 명창 소리꾼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 유봉과 함께 유랑 생활을 합니다. 송아와 동호는 진정한 소리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랑 생활을 하지만, 어느 날 동생 동호는 그 생활에 지쳐 떠나게 되고 홀로 남아있는 송아는 참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몰차게 진짜 소리를 찾아주겠노라, 한이 뭔지 알게 해주겠노라 하며 자신의 친딸 송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장님이 된 소리꾼 송아는 여전히 그 후로도 유랑을 다니죠. 먼 발치에서 그 소식을 들은 동호가 누나를 보고자 다시 찾아오는데, 송아는 동생 동호를 매몰차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곡을 부르게 됩니다. 나의 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리 생각해도 그만, 아니라도 그만, 나는 뭘까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던 지난 시간, 눈물, 아픔, 고통의 소리, 한이 있어야 난다는 그 소리, 소리를 찾으며 보낸 지난 시간, 나만 부모 사는 아버지,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네 내 동생, 내 동생. 누군들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여기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김지수 양이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출연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또 미스 유니버스 뭐 결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오는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예,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지나가는 차에 그러니까 달리던 차의 고속도로에서 큰 쇳덩어리가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리가 다 깨져서 지금 고치러 간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엄마랑 또 이렇게 둘 다 지금 다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노래 음정 하나 예,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김지수 양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쳤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 진정한 메타버스네요 이것도. 그래서 김지수 양이 예, 이 곡을 바로 미스 유니버스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예. 결선 때는 이제 워킹 뭐 이런 거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꼭 1등을 해서 그랑프리를 해서 국제대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소리는 서편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가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 건 아시죠? 그 눈을 멀게 해서 딸의 그 눈을 멀게 해서 이렇게 더 한이 깊은 소리를 내게 하는 그 아버지 유봉.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노래도 나중에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은 이순신. 제가 이순신 뮤지컬 이순신의 예. 유성룡 역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일정 문제 때문에 제가 못했었어요. 예, 그리고 유성룡을 하고 이순신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정이 겹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국엔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민영기 후배가 이순신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히트를 했던 그 노래, 바로 그 노래 나를 태워라. 여러분,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고요. 나를 거북선에 태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곡 들려드릴게요. 아무나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주둥이는 언제 타니? 이런 유머가 있어요. 내 몸이 탄다. 누가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장난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주둥이는 언제 타니? 자, 예, 우리 김지수 형이 아, 저게 유머야? 이러고 있는데 예, 이순신 보고 싶었는데 오늘 교수님 연주 너무 멋지시네요. 지니벨링 감사합니다. 대례사명 예수님, 이한 교수님 꽃다발 드려요. 예, 김주순이 아름답네. 본선 진출도 하셨으니 우승까지 가셔야죠. 바람산들님, 안젤라 헤이즈님, 교수님 브라보, 써니님 감사합니다. 현수 베커님 감사합니다. 와우 멋져요 감독입니다. 박정자님, 김지순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안 와도 된다. 그런데 본인이 프로로서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죠. 예, 계속해서 김지수 양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암수정님 브라보. 세빈나리님, 애슐리 정원님 꽃다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버그린님, 교수님 진행하셔서 걱정했는데 와우. 에버그린님 박수. 별밤드랑님, 이한 교수님 비주얼 최고 최고. 아 비주얼이요? 아유 우리 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후배들이 많은데 아, 사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교수님 전에 그 온라인 콘서트 때 했던 그 머리 있잖아요. 그걸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를 내가 보였지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예, 미용실에 좀 다녀왔습니다. 안젤라 헤이즈님 주둥이 크크크. 대리사명 일리어스님, 이한 교수님 예 US 달러 예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리사명 일리어스님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슈퍼챗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예. 호한님 와우 교수님 썸스업. 박정자님, 애슐리 정아님, 현수 베이커님, 에버그린님, 까르멘님, 용원 암스트롱님. 까르멘님은 저곳 가면 저처럼 이한쌤 매력에 반해서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쓰러지지 않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젤라 혜진, 데레사님 하트 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세빈나라님 데레사님 하트 드려요. 네, 자 이번에 박상준 군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오늘 두 곡씩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사고가 났다 그래서 야 네가 한 곡 더 해야 되겠다 우리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네가 한 곡 더 해, 네가 한 곡 더 해 서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지수 양이 와줘서 예 이게 분명하게 됐어요. 아 이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너의 꿈속에서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거죠. 예, 박상준 배우가 한번 프랑켄슈타인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건지 예, 이게 창작이라서 예, 이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예, 박상준 군이 직접 설명하고 노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박상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 너의 꿈속에서라는 노래는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앙리 디프레라는 인물이 함께 꿈꾸던 같은 이상한 향에 쫓던 빅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의 희생이 없이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친구 대신에 희생을 하게 되고 난 너의 꿈속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꿈을 네가 꼭 이루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럼 너의 꿈속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뒤 모든 걸 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온 널 보며 그동안 난 얼마나 초라한지 왜 어쩌면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날 위해 울지 마 이건 난 약속해 어떤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할 수 있다면 나 네가 말해주는 미래가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새 세상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난 너의 꿈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 이한 교수님한테 배워서 저렇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써니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노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음정이 정확합니다. 예, 음정 틀리면 신발이 날아가기 때문에 음정이 아주 정확하고 예, 그리고 호흡이 좋죠. 복식 호흡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호흡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 닮아서 깡다구들이 있어요. 예, 끝까지 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래 부르는 예, 그런 게 있죠.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도 저한테 노래 배웠잖아요. 오래 배웠어요. 1년도 넘게 배웠어요. 그렇죠? 2년? 3년? 한번 노래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감독님도 3년 배웠대요. 예, 3년 동안 예, 며칠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지금 CF 감독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장미꽃 향기님 듣기 좋아요. 에버그린님 카타리나님 실력 외모 굿입니다. 호환님 어머 지니별님 반가워요. 썬이니 음정 음색 모두 미남 미녀라는 공통점이 있죠. 감사합니다. 장미꽃 향기님 예, 음색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세빛나래님 앞으로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호선님 선이님 지니별님 현수베이커님 안젤라 헤이즈님 박상준님의 너의 꿈속에서 브라보 안젤라 헤이즈님
별밤드랑님, 이수재님, 이호선님, 뮤지컬에 딱 맞는 목소리와 음색이네요. 호한님, 와우, 잘 부르시는데요. 진희별님, 박미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버그린님, 김지수님, 빠른 쾌유와 본선 진출도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한국 대표가 돼서 세계의 한국의 지성과 미모를 널리 알리길 바라요. 까르미님, 저도 또 뵙고 싶네요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박미숙님 귀팅으로 감상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대대사 맹일이었으니 까르멘님 그맘 이해해요. 교수님 비주얼 꼬아당이죠 하셨어요. 바람산들님 노래도 잘하시고 예쁘시고 대단하십니다. 교통사고 당하셔서 놀라겠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바람산들님께서 응원합니다. 까르멘님은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와 그 당시에 자꾸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빵을 잘 못 먹었다고, 하나도 못 먹었다고, 음료만 마셨다고. 예, 그 얘기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희별님, 호하님 노래 듣느라 인사가 늦었어요. 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곡을 연속으로, 이제 제가 나오지 않고 세 곡을 연속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지수 양의 Someone Like You, 아델의 노래죠. 우리 뭐 음악 이안 MTV에서 이미 많이 들으셨던, 예, Adele, Someone Like You, 김지수 양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팝송이죠. 근데 걱정 말아요 그대, 예, 구한, 예, 걱정 말아요 그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개 좋아하시죠 여러분? 예, 누가 부르게요? 예, 맞습니다. 조성지 선생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지수, 구한, 조성지 연속으로 Someone Like You, 걱정 말아요 그대, 만개, 해설이 필요 없는 세 곡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But
좋았습니다. 이번 곡은 가요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 다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만의 버전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시지만 보시는 곳에서 함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성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불러드릴 곡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호중 가수의 만개입니다. 예,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제가 마음을 비우고 불러요. 너무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비울 수 없어 발이 묶여진 채로 기약도 없는 하늘을 보며 매일 하루를 살아가 언젠가 피어나기 위해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다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없으리요 만개하라 흩날려라 흩어져라 오늘도 비울 수 없는 나를 끌어안고서 차가웠었던 어둠 끝에서 너의 온 길을 찾아가 언젠가 피어나기 위해 좀 더 비춰줘 더 내려줘 하루빨리 나는 사랑받고 싶어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없으리요 시들어가는 그날 원망하지 않을 테니 날 비워도 돼 없으리요 만개하라 흩날려라 흩어져가
있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샤롤리 님이 몇 분을 300초 제한을 했어요.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예, 아마 300초면 얼마예요? 잘못 누르셨어요. 샤롤리 님 빨리 풀어주실 수 없나? 그리고 박재화님께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목이 온라인 콘서트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채널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여러 채널이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처음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안 들어가고 제목에 금요일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재화님이 못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예. 자야님 놀랬어요. 성지쌤 예 너무 잘하죠. 제가 듣기에도 뭐 김호중 씨와 이렇게 견주어도 아무 손색 없는 예 그런 목소리입니다. 예, 우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함 수정님 예 캐나다에서 성지쌤 응원합니다. 멋지세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호중호중님 성지쌤 최고 최고. 안개꽃님 안젤라 헤이즈님 이혜수님 성지쌤 만개 박수. 이수재님 예 그리고 애월바다님 만개 박수. 글라라 제주님 애월바다님 예 정혜정혜님 낮에도 보고 지금 뵈니 반가워요. 성지쌤 앞날에 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합니다. 100점 100점 100점. 대사명 일려스님 성지쌤 특별한 음색 만개 너무 잘 어울립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2탄. 카타리나님 지니별님 세빈나래님 MOK님 쏘신 슈퍼챗 제가 읽어드렸나요? 예, MOK님도 쏴주셨는데 아까 안 썼던 것 같아요. 서유미님 예, 그라나다님 글라라 제주님 안개꽃님 예, 지금 한 110명이 계십니다. 애월바다님 100점 까르메님 뒤늦게 좋아요 양손으로 하나씩 꼭 눌렀습니다. 예. 애슐리 장관님 샤론님께서 밖에서 참여하시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이 되었네요. 아이쿠 그랬군요. 예 괜찮아요. 이거 우리 운영자님들이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예 세빈나래님 그런 것 같아요. 정아님 드레사맥일려스님 영원 암스트롱님 서유미님 이순원님 반가워요. 서유미님께서 까르메님 쌤 그거 풀 수 있어요. 예 풀면 되겠죠. 예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모든 장기가 끝났고 남자 출연자들만 일디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출연자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You Raise Me Up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명의 남자, 이 멋있는 남자들이 You Raise Me Up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 나오시죠. 섰던 대로 서고. 자, 그러면 You Raise Me Up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도 안 정했어요.
Then I am still and the waiter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light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심을 녹이는 이 남성들의 목소리. 이 네 명의 중창이 네. 기가 막혀. 자, 저쪽에서 김지수 형 혼자 지금 우리 오늘 출연자 중에 혼자 남아 있는데 나오시죠. 예. 자, 나와서 갑자기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예. 자, 나와서 오늘 앵콜은요, 사실 다 같이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이 9월 30일이잖아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제 내일부터 10월이에요. 이야, 이 곡을 우리 다 함께 부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지수 양 보니까 와 화면에 너무 이쁘게 나오던데요, 그렇죠? 와, 저는 오징어예요, 옆에 있으니까. 아,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길
지니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널 만난 세상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아래 은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너를 많이 창밖에 창밖에 앉아 바람 한 점에도 바람 한 점에 사랑은 가득한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얻어둔 것은 없을 거야 다같이 아로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원근 각처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위아 베네토 이 아름다운 홀을 또 대여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양평 위아 베네토 한번 꼭 들리셔서 이태리 가고 너무 이뻤죠. 아 너무 이뻤습니다. 네. 예. 우리 뒤에 보이는 이 지금 찻잔들도 다 판매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직접 오셔서. 아름다운 찻잔들 또 이 다기들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안의 이안 TV 온라인 콘서트 정말 한 두 달 만에 했나요 우리가 예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좋았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예 그런 저희 온라인 콘서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슈퍼챗으로 또 이렇게 후원금으로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음악회가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인고에 그 작업이 들어가는지 여실히 깨달은 이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한 씨, 김지수 씨, 조성지 씨, 박상주 씨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배우로서 또 가수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인재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